버터를 가볍게 풀어주세요. 슈가 파우더와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자, 크림화 시켜줍니다. 계란 넣어주세요. 크림화 시켜줍니다. 가루 채쳐주세요. 반죽을 짤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자, 모양을 짜볼까요? 옛날에 니한테 이거 배우다가 완전 신이 일빨한 기억이 있는데. 왜? 그때 뭐 이쁘게 안 짜지니까. 아, 그 모양 짜기 너무 어렵더라. 아니,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이 사람. 오늘 그 모양으로만 할 거가? 아니, S도 하고. 뭐 지, 내 맘대로. 지팡이 같은 것도 괜찮잖아. 벨론가? 지팡이 먹고 싶나?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만들면 니 때리려고. 이유가 뭐야, 오지네. 그럼 다른 모양도 한번 짜볼까요? S. 에스를 보통 많이 짜재. 아니, 원형 장미 모양 가장 많이 짤걸? 아, 장미도 짤 수 있나? 요런 거. 그게 뭐 아까 다른 게 뭐 있노? 아니, 다 다르더라. 똑같구만은. 아니다, 모양 봐봐라. 너무하네. 그럼 더 찐 게 찐인데 그거 뭐 장미라고 우기고 있노? 그건 장미다. 진짜 봐봐라, 위에서 보면 장미다. 아, 그런가? 그래. 너무 미안하네. 자, 나는 S. 난 요 정상적인 모양. 아이고. 역시 슈가 파우더 넣어갖고 바삭함이 설탕보다 더 좋네. 그래, 어제 그거 표면 보니까 약간 몽글하면서 좀 부드러워 보이더라, 확실히. 맞아, 맞아. 맛있냐? 시판하고 너무. 진짜 이건 시판하고 진짜 맛이 비슷한 것 같다. 그죠? 설탕보다는 슈가 파우더가 더 시판스럽네. 이번에 슈가 파우더는 많이 잘 안 굽는 편인데, 그죠? 아니, 시판 따라가려면 많이 달아주잖아, 그지? 근데 심하게 달지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홈베이킹이 그만 안 달아야지. 바삭바삭하다. 다 꼰나? 바삭바삭하면 진짜 최고네, 그죠? 이따 아들 학교 마치고 오면 둘이 좋아하겠다. 안 그래도 많이 안 가노라고. 아, 그러다. 나 지금부터 협박하고 있다. 다 먹지 마세요 이러더라. 맞다. 우유하고 진짜 잘 어울린다.